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원근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축하의 범종이 다 타종이 됐습니다.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심 작품상 시상식을 할 때는 늘 장엄한 종소리로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제 19회 유심 작품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은 전부 다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작품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 간행하던 유심이라고 하는 잡지 이름에서 그 상명을 따와서 만해 축전 기간 중에 한 해 동안 훌륭한 문학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국내에서 아주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올해도 훌륭하신 수상자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게 돼서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에서 일하고 있는 홍선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올해 유심 작품상은 4개의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미 그 작품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 부문에는 윤효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윤효 시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선생님 올라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시조 부문 수상자는 문무학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문무학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소설 부문을 신설해서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소설 부문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도 쓰셨고 소설도 쓰셨고 또 많은 평문도 쓰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소설 부문을 시상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소설 부문을 신설해서 좋은 작품을 써오신 선생님을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설 부문 수상자는 이경자 선생님을 수상자로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문학활동을 해오신 문인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특별히 놓치고 가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상으로 저희가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올해 특별상 수상자는 한분순 선생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분순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 객석을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분의 수상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만해축전 추진위원회에서 늘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유심상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해오신 예술원 회장이신 이근배 선생님을 모시고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선생님을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분 그 수상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상은 참 많습니다. 저희가 문단에 처음 첫 발을 들일 때는 거의 문학상은 눈을 뜨고 찾아도 없었고 저 문고 청탁서 하나도 받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문학상이 아주 그 완전히 그 바다라고 할 수 있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이 자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요심 작품상은 아시는 것처럼 문학상이 아니고 작품상입니다. 이것은 흔히 무슨 어떤 그 공적이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고려해서 주는 상이 아니고 반드시 그 우수한 작품에 그에 발표된 우수한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 아시지만 유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긴 것은 독립운동가이시고 근로 사상가이신 만해 선생이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 1918년에 유심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을 그냥 무슨 태극기 들고 만세나 부르던 독립운동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을 전후해서 바로 우리 민족의 그 문학운동 그 중에서도 문학운동이 아주 절정을 이루었죠. 가령 3.1운동 다음 해는 창조, 3.1운동 되던 해죠. 창조가 되고 뭐 이어서 폐허, 백조 같은 이런 문학지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 창간되고 근데 이거는 그보다 한 해 먼저인 1918년에 만해 선생께서 유심을 창간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유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교적 언어라고는 하지만은 그때 우리 민족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독립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런 민족을 깨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활자로 문화를 일으켜서 우리말 우리 글과 더불어서 민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것처럼 3호밖에 못 냈어. 왜냐하면 1919년 그 만해 선생께서 3.1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르시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잊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여기 백담사에 설악산 백담사에 무산 조우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1968년에 시조문학에 등단한 시조시인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만해 선생이 하시던 유심을 받들어서 잡지를 창간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올해는 19제 되는 유심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상이 특별한 것은 우선 만해 선생의 정신과 그 시대 우리가 일제적 강점이 엄혹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어둠을 깨우는 등불이었던 그거 정신을 잇는 것이 또 하나요. 그 두 번째가 그것은 어떤 사심이나 그런 것이 없는 한 정말 장좌불화 산에서 참선하시고 하시는 그리고 시조를 쓰시는 한 스님의 염원이 이루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이래부터 지금까지 그 이상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했던 것만큼 어떤 상금이 많은 문학상 어떤 소문이 자자한 문학상보다도 이 유심상은 그런 그 시초부터가 뜻과 정신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9번째 그 이 상을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라는 데가 주체가 돼서 일단은 유심상 유심 작품상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중서, 김영재, 박시교, 오세영 신달자 이런 분들이 심사에 참여하시고 저는 그냥 말석에 그냥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 더욱 그 이게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도 뭐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앉으실 때 다른 자리에만 앉았지만 제가 오늘 9시에 백담사에 올라가서 그 무산 스님의 그 사리함에 절을 하고 무산 스님의 그 가족이 하셨던 그 모든 한 생애 동안 쌓아오는 그런 유품들 또 그런 서책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이 상에 오늘 그 열거한 심사위원들 또 심사평하신 분들의 뒤에는 또 우리 홍사성 사회 보시는 주관도 계십니다만은 뒤에는 언제나 무산 조의원 큰 스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을 이 상을 점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자나 어떤 그 문단의 눈길보다도 우리는 이 상을 상당히 그 참 존엄하고 엄숙하게 그 이 상을 심사하고 제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그 윤효 선생이 시 부분에 상을 타셨는데 저는 자꾸 윤효 선생을 이름을 볼 때마다 원효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발음도 비슷하고 자꾸 원효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참마객잔이라고 하는 시가 수상작으로 돼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참 아주 감동일 뿐만 아니라 아, 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아마 윤 선생은 그 험난한 그 참마고도를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설산날에 마지막 마방이 걸어두고 간 조각달 아래 한밤내 뭐 가쁜 숨소리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에도 아침은 와서 보니 안진뱅이 도라지꽃 이렇게 짧은 시인데 그 언어의 함축도 그렇지만 그 묘사법이 아주 그 대단했어요. 그래서 마방이 뭔가 했더니 그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처음 생긴 인류가 생긴 처음 생긴 길이라는데 적어도 그 4000 키로 넘는 그 높이에 거기에 그 5000 키로나 되는 긴 길인데 거기에 그 말하자면 중국과 티벳으로 넘어가는 그 교역인데 그때 그 장사꾼들 말과 뭐 이런 것을 바꾸는 장사꾼들을 마방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그 장사꾼들이 걸어두고 간 말하자면 조각달 아래 그 한밤내 가쁜 숨소리는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거기도 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안진뱅이 그 도라지꽃 있다는 건데 짧은 시지만 그 간결하면서도 그 깊이와 그 역사적 숨결이 함께 뛰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저는 그 입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쳐서 수상작으로 줬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자연 연영은 우리가 좀 극비에 붙이고 윤효 시인은 84년 현대문학의 그 미당 서종 선생 추천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때 그 저도 서종 선생 추천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글솜씨가 영 안 되니까 전 못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스님 스승한테서 추천을 받은지 거의 그 말해 문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단 등단수명으로 벌써 한 40년 가까운 분이어서
너무 늦었지 않나 싶지만 하여간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문무학 선생이 이제 시조를 쓰셨는데 그 이분의 시조는 제가 평소에도 늘 봅니다만은 아주 매우 실험적이고 매우 그런 개성적이고 그래요. 대개 시조라 하면은 뭐 이몸이 죽고 누거나 간호라 삼각산 같은 고시조의 가락이나 운율쯤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 현대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깊고 극한 운율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맛이나 이런 것을 감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고 개성적인 시를 쓰신 분이 이제 문막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 그 수상작이 아주 철학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엔 알지 못했다. 아, 그렇구나. 그 뭐 가장 쉬운 거고 아까 여기 그 무산 스님 신앙송에도 그런 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 요 작품만은 그런 실험적인 것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그 자기 성찰 이런 것들과 인식 이런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얘기고 자기 내면에 대한 얘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인데 여기에 그 성찰이 아주 깊이 들어있어서 아주 그 우리도 흡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참 이분은 또 82년에 월간문학에 등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1년이니까 거의 또 마흔에 되는 너무 늦었죠. 벌써 일찍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유심상은 어렵고 그렇게 큰 분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설입니다. 왜 유심상이 그 갑자기 소설이 돌았느냐? 우리는 그 떨어져서 할까요? 예. 어떻게? 왜 유심상에 소설이 들어왔느냐? 아시겠지만 우리는 만해 선생께서 이무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셔서 시인이시고 또 불교 사상가시고 승려고 독립운동가시지만 조선일보의 흑풍이라는 대장편도 쓰신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 유심상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 문학 속에도 보면은 시와 소설이 큰 두 주류인데 그래서 유심상을 요새 뭐 저는 서양 말을 모르지만은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또 위상을 높인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소설을 상을 주는 것이 유심상의 본령이시고 이것은 만해 선생도 좋아하실 거고 또 무산생도 기뻐하실 거다 해서 아주 특별하게 대작가를 모셨습니다. 이번 수상작은 언니를 놓치다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무슨 우리 옛날 뭐 황소연생의 소나기 같은 소년 소녀 얘기 같은데 17살 먹은 소녀가 6.25 전쟁 중에서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한 말 쌀도 안 되는 걸 주고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는 언니를 놓치고 45년 만인가 50년 만인가 금강산에서 만나는 상봉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무 물론 이산가족인 분은 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면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런 그 민족사의 가장 큰 그 아픔이면서 또 현실이기도 한 그리고 또 아주 어마어마한 글감기도 한 이런 글을 많은 작가들이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슨 사소설 같은 자기 주변 얘기나 쓰고 어떤 민족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민족사가 그 덮고 간 그 태풍이나 그런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것에 대해서 진실을 못 캐고 있는 점에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자 선생은 언니를 놓치다라는 작품으로 단편 소설이지만 그걸 아주 잘 묘사하고 또 우리 그 분단 문학사에 큰 장을 남겼다는 데서 이번에 그 수상자로 모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상의 정신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상을 처음부터 주재하셨던 무산 근스님께서 왜 특별상을 제정했느냐. 우리가 상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까맣게 놓치는 분이 한 분씩 있어요. 전에 보면 뭐 정환영 선생이라든지 다 어떤 그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에게 이분들은 이렇게 작품상에 반열에 놔도 충분히 탈 수 있지만 문단적 위치나 위상을 봐서 이름을 달리하겠다 그래서 특별상을 했습니다. 이 특별상은 이제 앞으로도 시, 시조, 뭐 평론, 소설 아마 이런 각 분야에서 우리가 미처 모시지 못한 분을 모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분순 선생의 특별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1970년에 그 등단을 하셨으니까 그 벌써 50년을 지났습니다. 또 그래서가 아니고 또 뭐 문단의 큰 일을 기조시인협회 무슨 여성문학가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큰 단체에서 그 지도자로서 일을 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 한분순 선생의 시를 늘 많이 아까 또 그 문무학 선생과 비교되는 것은 가령 한분순 선생이 등단할 70년대는 우리나라 시조시단이 아주 적막했고 또 시조의 풍이 가령 뭐 정환영 선생이라든지 좀, 뭐 좀 오소독스한 어떤 정통적인 시풍이 상당히 그 풍만 이렇게 떠돌 때였는데 그 한분순 선생의 시조가 어디 문학지에 발표되면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이 매우 헷갈려해요. 왜냐면은 대개 시조는 3장으로 쭉 쓰거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뭐 한 여섯 행조로 하는 거나 이런데 뭐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또 그 말이 역금이 시조적인 어떤 문체가 아닌 자유시의 어떤 그 무슨 김종상 같은 사람이 썼던 그런 것 같은 그런 현대시에서도 아주 전위적인 시인 그런 시를 쓰세요. 그래서 이분은 참 타고난 그런 시인이고 그 시조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새로운 세계를 늘 열어온 여류시입니다. 대개 여류시는 황진이를 얘기하고 현대에서는 뭐 이용도 선생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시조가 오늘 현대 시조가 왜 현대시보다 우수하냐 하는 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도 그 보면은 여기 나온 작품을 보니까 아주 제목부터가 은필 소묘 점집고 투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이미지적이고 그 정갈하면서도 그 시조가 시조의 가락을 넘어서서 어떤 현대시의 영역을 충분히 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등단 50년이 넘으신 우리 한분 선생께 특별상을 타는 게 더 박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유심상은 늘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심사 말석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옆에 앉았다 봉우리처럼 꾸벅꾸벅하고 내려오는 편입니다만은 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심상의 그 문학적 권위를 담보하시는 데는 지금까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주재해 오신 이근배 선생님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근배 선생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그 무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상을 줄 때마다
받는 사람이 영광스러워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상이어야 이게 정말로 훌륭한 상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훌륭한 수상자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게 돼서 정말로 만해사상 실정상영회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유심상 시상식은 전통적으로 과년도 수상자가 나와서 시상을 하십니다. 올해 그 시부문 시상은 이경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경 선생님께서는 이경 선생님 어디 계셔요? 2007년 제5회 수상자이십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시부문 유녀 귀하에게 만해 한용운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한 문학인을 상찬하기 위해 제정한 제19회 유심작품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축하합니다.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혹시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면은 선생님께 꽃다발을 사진 같이 찍으시고 꽃다발 갖고 나오신 분 있으시면은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이경 선생님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사진 기념사진 찍으세요. 두 분이 나란히 있으셔서 축하합니다. 네, 이경 선생님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놓으시고 유녀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앞에 놓여진 마이크를 들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바로. 가슴에 남는 아득한 시를 위하여 나고 자란 시골 마을 한복판에 아람들이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 서너시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나무를 탔습니다. 누가 더 높이 오르나 겨루기도 하고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며 잡기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밑에서 그 제재바른 아이들을 올려다 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흙투성이가 되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자의식이 싹틀 무렵부터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이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실체라곤 전혀 없는 막연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읍내 중학교 2학년 어느 가을날 하굣길에서 그 동경의 실상을 만났습니다. 줄지어선 신장로 미루나무의 행렬을 끝없이 따라 걷고 싶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를 어떻게 쓰는지는 고사하고 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시골 간이역 나붓기는 손수건의 이별처럼 아득한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쉬운 말 그러나 가슴에 남는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찾아와 제 가난한 속들을 헤집어 놓기만 할 뿐 시는 제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무수히 이어지곤 하였으나 어쩌다 며칠이고 제 곁에 시가 머무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헤아려 보니 저에게 시를 쓰게 한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결핍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으로부터 가까스로 시가 피어나곤 했습니다. 수상 통보를 받고는 만해 한용원 선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환하게 밝힌 선지식의 전인적 풍모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란 생애와 정신을 오늘의 되살린 설악 무산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거림거리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작은 돌도 쓰겠습니다. 님의 침묵 88 주옥편 중에서 아홉 번째 작품인 예술가의 끝부분을 다시 새겨 읽으면서 저의 소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여 선생님, 앞으로 혹시 상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시 같은 수상 소감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조 부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부문 시상은 2011년 제9회 수상자였던 시조 부문 수상자였던 김일현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일현 선생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조 부문은 상패를 전달해 주세요. 이쪽으로. 예. 시조 부문 시상하겠습니다. 제19회 유심 작품상 시조 부문 문무학. 귀하에게 만해 한용운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한 문학인을 상찬하기 위해 제정한 제19회 유심 작품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축하합니다. 역시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꽃다발 가져오신 분이 있거나 축하하실 분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기념사진도 찍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일현 선생님 내려오시고요. 문무학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마이크 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행하는 사천 선생님께서 머리는 허해 가지고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무산 선생님 큰 스님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에, 무산 선생님 제가 이 수상 소식을 듣고 나서 아까 제가 시 낭송할 때 낭송한 비살산 가는 길이라고는 시가 비석으로 서 있는 시비로 서 있는 유가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그 유가사의 비살산 가는 길 시비를 세울 때 우리 유심 아카데미 뭐 홍성란 스님과 홍수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추진위원이 돼서 저도 또 추진위원이 되고 그래서 함께 그 시비를 세워서 잘 보존하고 여러 사람들이 잘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만해 선생님 처음 만난 게 책에서 교과서에서 알 수 없어요로 만났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물을 던지고 코에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다. 꼭 시작되는
시를 읽으면서 아, 만해 선생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글을 시로 쓰는 일. 잘 아시겠지만 1926년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가갸날의 대화라고 하는 작품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시면서 그 시 속에 앞으로 우리가 한글을 잘 쓰자, 가갸날을 잘 쓰자. 그 가갸날은 혀끝에서 물결이 솟고 북끝에서 꽃이 피어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을 빛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참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관한 시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서 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가벼워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 아주 그 지그시 눌러주는 힘을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가 펼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부족한 작품들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그득 감사드리고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큰 문학적 성취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설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소설 부문 올해 처음 시상을 하는 관계로 관연도 수상자가 소설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제17회 유심작품상 평론 부문을 수상하신 이경철 선생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철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남매를 맺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소설부문 이경자 귀하에게 만해 한용운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한 문학인을 상찬하기 위해 제정한 제19회 유심작품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축하합니다. 역시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꽃다발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아까 자녀분들 나오신 것 같던데 그러세요. 같이 기념이 될 만한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경철 선생님 내려가시고 이경자 선생님께서는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너무 많이 쓰셔서 눈을 버리셨나요? 예, 나옵니다. 예. 수상 소감. 인간 삶의 모순들이 뭉친 것 풀어야. 고향 양양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수상자 선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복하기 그지없는 소식이었지만 그래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복감은 보이지 않아서 마치 손에 들고 있는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려 방방 뛰며 기뻐하고 싶은데 버스 속이었고 모두 마스크로 입을 가린 상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맑고 산천은 푸르렀습니다. 행복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시간, 저는 낙산사와 진전사를 떠올렸습니다. 낙산사는 해마다 걸어서 소풍을 가던 곳, 진전사를 떠올렸습니다. 진전사는 큰이모네 집이 있었고 탑이 있는 곳에 가서 마구 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유심 작품상은 만해 한용운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해 사상실천선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장편소설 세 번째 집으로 현대불교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은 제 문학의 중심 소재이며 주제인 분단현실의 비극과 모순을 탈북자 여성을 통해 그린 소설입니다. 나름으로 혼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작품이었는데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탈진을 위로받고 격려받은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19회 유심 작품상 소설 부분의 첫 수상자가 됐습니다.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수상작은 단편소설 언니를 놓치다인데 역시 분단을 다룬 소설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찾기 현장에서 느낀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단편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글을 쓸 때 우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겠지만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잔인한 비극 때문에. 민족의 분단은 생사를 찢는 것입니다. 역사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문학은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단의 땅 강원도 양양 38선 이북이 고향입니다. 제가 문학적으로 분단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것 말고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 삶의 모순이 층층이 켜켜이 시 공간에 뭉쳐있는 곳. 이곳에서 저의 무의식이 모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설가인 저는 뭉친 것을 풀어야 하는 책무를 얻었습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엄청난 몰두를 요구하는 일인데 몰두 그 자체가 생명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앞으로도 쓰고 싶은 소설을 쓸 것이므로 상을 주신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 진심을 다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자꾸 기역자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역자로 꺾입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무거워져서 기역자로 꺾인답니다. 늘 겸손의 말씀이신데 계속해서 좋은 소설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은 유심상 시조 부문 제1회 수상자이신 홍성란 선생께서 시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란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유심작품상 특별상 한분순. 귀하에게 만해 한용운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기록한 문학인을 상찬하기 위해 제정한 제19회 유심작품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만해 사상 실천선양회 축하합니다. 역시 상금은 1,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드리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란 선생님 조금 계셔서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그러고 내려오세요. 상패 드시고 저쪽에 상패 있잖아요. 예, 상패 드시고 예,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분순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만의 만 그 낱말의 핵처럼 십자가처럼 모든 완벽한 것은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배워도 가로와 세로 그 완벽한 모습으로 마치 우주와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처럼 글쓰기가 전 참으로 서툽니다만 심사위원님들의 어여쁨을 주시어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심이라는 문학의 이상향 속에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더 늘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 짧은 시만 쓰시더니 수상 소감도 아주 짧게 해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작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 수상자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팬클럽 회장이신 소설가 이상문 선생께서 임석해 계십니다.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제넘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설왕부산 스님께서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만 기뻐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도 기뻐야 된다. 여기 한마디를 제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축사할 때 전화기는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붙이자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더 기뻐야 한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전 조금 전에 도착해서 이 문인의 집 뒤쪽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올해 느껴보는 가장 청량한 바람, 그 시원함이 여기에 있더군요. 또한 저 멀리서 높은 데서부터 조용히 흐르다가 이제는 환호를 하면서 흘러가는 물소리와 그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 속에서 저는 아, 오늘 상을 받는 분들이 참으로 덕이 크고 사랑이 높은 분들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소리와 느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못하신 분들도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상당히 까다롭게 오셨잖아요. 오신 분들도 또 그 까다로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이 네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환호하며 축하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게 증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시상식은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렇죠. 인간에게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무한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완벽한 상 속에는 이 유한함과 무한함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은 받으면 덜어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날짜, 이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잊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본인들은 물론 축하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어울려서 즐거움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상이 갖고 있는 만해 선생님의 생각, 그 큰 뜻과 또한 그 속에서 일어났던 큰 좌절과 거기서 다시 일어났던 그 희망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었던 희열과 기쁨을 이 상은, 이 상이 갖고 있는 뜻은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이 상이 정말 축복되고 이 상이 정말로 보람 있는 상이, 또한 오연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같이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이상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시상식 때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내년에는 20회가 되는데 내년에도 정말로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내년에 영광의 수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9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분 수상자 거듭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